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렌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생각하는 융합의 시즌 PvE 무기 메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번 시즌의 유물에 나오는 계주 부품 중참 재미가 있는 계주 부품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타이탄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세팅 모든 캐릭터로 가능해요. 다만 서브클래스와 경이팡하고 여러분들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걸로 바꾸면 돼요. 이 타이탄도 그래요. 서브클래스나 경이템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 선택하는 것이 괜찮아요. 계주 부품과 제가 쓴 유탄 발사기만 중요해요. 그럼 한번지 타이탄을 확인해 봅시다. 이 세팅이 제일 중요한 무기는 보존적인 사자입니다. 유탄 발사기예요. 고유 속성은 보류된 희열이라고 합니다. 표면에서 튕기는 유탄을 발사합니다. 폭발이 지연됩니다. 두 번째 속성은 무리 줄이기라고 합니다. 직접 명중 시적 전투번이 보호막이 주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유탄으로 피해를 받은 적을 빠르게 처치하면 잔창이 재충전됩니다. 처치 시 100%로 확률로 주무기 弹약이 떨어집니다. 걸작도 있어요. 효과는 이렇습니다. 이 무기를 발사하고 나면 장착한 물리 및 파워 무기의 조작성과 정박도가 잠시 증가합니다. 보존적인 사자의 재장전 속도도 높아졌어요. 이 무기에 진짜 좋은 다른 특성도 있어요. 특수탄을 쓰는 것 대신 흰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적 처치할 때마다 100% 흰탄이 떨어져서 이 무기를 위해 늘 탄약이 있어요. 좋죠. 제가 쓰는 다른 무기는 불일치 배심 SR4 정찰 소총이에요. 융합의 시즌으로 나온 새로운 황혼전 무기입니다. 이번 주 파밍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다른 무기 써도 돼요. 정찰은 PV에서 안타깝게도 쓸 데가 좀 없어요. 약해서요. 전이 무기가 알리오를 멋있게 받고 반딧불로 드랍되어서 쓰고 있어요. 특성은 풀보아, 부가탄창, 과잉, 반딧불 조작성 걸작이 있어요. 그리고 계주 부품으로 부하형 사양을 설치했어요. 일반적이기 데미지를 좀더 많이 시키려고요. 파워 무기로는 로켓 발사기가 사용해요. 풀면이라고 해요. 자동 잔총 총집과 연쇄 반응이 있어요. 버스용 사양 계주 부품도 추가했어요. 클래스는 파괴자의 규정이에요. 저는 타이탄 하기 시작부터 이 클래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불타는 걸음의 길로 가끔 무기 공격력이 증가되어요. 근데 이미 말했듯이 다른 걸 사용해도 돼요. 그럼 유물에 나오는 이 세팅을 위해 필요한 계주 부품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세네모 세팅 만들고 싶어요. 둘다 황금화와 오버라이드까지 있을 때가 있어서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용사 계주 부품 중 대포호막 정찰 소총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줄에는 우리 폭발 반경을 선택해요. 유탄 발사기 또는 로켓 발사기로 전투번 여러 명을 빠르게 처치하면 빛 중전 상태가 됩니다. 셋 번째 줄은 인빛 포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빛 중전 상태일 때 로켓 발사기의 공격력이 증가해요. 로켓 발사한 다음에 빛 충전이 한계가 소모되어요. 네 번째 줄에는 우리가 저지 불가 유탄 발사기를 선택해요. 이걸로 저지 불가 용사를 기절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 줄은 파괴 및 제거라는 직업 계주 부품을 원해요. 그리고 전쟁 진행의 칙령이 필요해요. 공허 방사 피해 결정타를 기록하면 일정 확률로 전쟁 진행 전지가 생성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호전적인 사자로 전쟁 진흥 전지를 만들 수 있어요. 제 방어구는 지금 이런 계조 부품이 설치되어 있어요. 헬멧에는 로켓 발사기 탄약 탐지가 있어요. 이걸로 탄약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폭발 반경. 건틀릿에는 저지 불가 유탄 발사기, 대포호막 정찰 소총, 그리고 전력 도달이 있어요. 전력 도달은 이런 효과가 있어요. 당신이 생성하는 전쟁 진흥 전지가 더 멀리 있는 대상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만약에 신규 유저이시고 전쟁 진흥 계주 부품이 아예 없다면 이것 대신 세 번째 줄에 나오는 전쟁 진흥의 망치를 설치해 보세요. 다른 효과이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가슴에 설치한 완충 장치와 저격 피해 저항은 적에게 받는 피해를 좀 감소시키고 충전기로 힘의 보조를 획득하면 빛 중전 상태가 되어요. 하지만 우리 헬멧에서 이미 폭발 반경이 쓰고 있어서 충전기 대신 여기 충전 완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걸로 빛 충전 한계가 추가되어요.
다만 충전기로 빛을 충전시키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설치해 보세요. 탈의에는 로켓 발사기 수집가와 전장 지능의 측량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이탄 표식의 파괴 밑제거와 인빛 보신이 붙어 있어요. 저는 이번 시즌에는 BVA에서 이 세팅만 쓸 거예요. 아주 좋아요. 호전적인 사자를 위해 늘 탄약이 있어요. 흰탄 사서요. 그리고 빛 충전된 다음에 로켓으로 큰 데미지를 시킬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호전적인 사자로 지금 전쟁 지능 전기까지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원래 진실을 말하는 자라는 유탄 발사기를 썼는데 이번 시즌은 호전적인 사자가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좋은 불금을 보내시고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고마워요.